매주 금요일은 저희들이 문화계의 인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강헌 전 경기도 문화재단 대표님 모셨습니다. 강헌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침 일찍 이렇게 줌으로 연결해 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근황 어떠세요? 그만 거의 경기도 문화재단 네. 그만두신 지 몇 개월 됐나 지금 그죠? 예, 한 3개월 됐습니다. 네. 제가 뭐 본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아니 근데 그 김동연 지사 임기 중에 그만두신 거 아니에요? 임기 마치고 그만두신 거 아니죠? 네, 제 임기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아, 그러신 거군요. 네, 예, 그만뒀습니다. 네, 어떻게 그만두신 게 편하세요? 아, 저는 뭐 평생을 프리랜서로 살아왔기 때문에 네. 고향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지사 시절에 이제 경기도 문화재단을 맡으셨었는데 그거 네. 어떠셨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면 아, 어땠다 뭐. 뭐 저 개인으로서는 뭐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었고요. 네. 또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와 문화 행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 어떤 일들을 주로 이렇게 하셨다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한 2년 반, 한 2년 7개월 정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예. 거의 4년 가까이 했죠. 그러나요? 네. 이재명 지사하고 네. 거의 임기를 같이 하셨네. 네, 뭐 그런 셈입니다. 네. 예, 뭐 지금 사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많은 부분에서 세계적인 그 지금 뭐 엄청난 성과들을 내고는 있지만, 네. 그리고 문화 부분에서도 이렇게 그, 뭐, K 컬처다, 뭐, K 팝이다, 뭐, 이런 네. 이제 예. 글로벌 스탠더드 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네, 네. 하지만 어떤 그런 문화 인프라 부분에 네. 있어서는 여전히 네. 아직까지 개발 도상국 수준에서 벗어나 네. 있지 못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중앙정부, 그리고 특히 지방정부가 네. 어떻게 이제 그 보다 지속 가능한 어떤 이 문화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많은 또 실험과 도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주로 그 어떻습니까? 그 지역 단위에, 그러니까 지방, 경기도가 물론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예산도 좀 있을 테고. 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하신다는 것은 중앙과 저는 또 차원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많죠. 네. 하지만 저는 문화는 바로 로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문화는 로컬이다. 네. 그러니까, 예, 네, 로컬의 문화의 기반이 튼튼하게 성장하지 않는 중앙의 모든 정책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네.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너무 정치만 중앙 집권적이 아니고, 네. 대한민국의 그 근국이 이대로 너무 문화가 서울 집중적이죠. 맞습니다. 뭐, 네. 공연 하나 볼래도 서울 와야 돼. 네. 네 뭐 전시 하나 볼래도 서울 와야 돼. 이런 식의 어떤 이 중앙 집중적인 어떤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네. 대한민국의 문화의 미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17개 광역 지자체 문화재단이 전부 다 생겼습니다. 전국을 마지막으로 해서. 예. 그리고 이제 그 기초지자체에도 거의 140개 가까이 지금, 문화재단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점점 이제 그 로컬의 어떤 이 문화적인 어떤 인프라들이 지금 차곡차곡 좀 늦었지만 또 우리가 또 이 또 짧은 시간에 고도 네. 압축 성장은 뭐 우리의 그 전통적인 장점이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앞으로 많은 성과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강헌 전 경기도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현재 평론가로 활동하시죠. 대중음악 평론가. 네. 우리 강헌 이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지금, 강헌 대표님 모시고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강헌의 히스토리 인 팝스. 이거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평론가님. 네, 그것도 지금 한 3년 넘게 연재하고 있죠. 예. 네. 이게 음악과 역사가 녹아나는 칼럼이다. 이러한 별칭도 얻으신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네. 이거 하시면서. 네. 뭐 제가 접목과 반전의 순간이라는 뭐 음악과 관련된 책도 썼지만요. 네.
저는 사실은 모든 음악, 모든 노래는 단지 음악 혹은 예술적인 산물이 아니고 네. 그것을 창조한 사람들 자체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개인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냥 쉽게 사랑 노래라고 생각하는 그 노래도 그 노래 하나 안에도 어떤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정신이 묻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역사 속에서의 노래 속에서의 역사 이런 것이 제 아주 평생의 관심이고요. 아, 역사 뭐 속에서 그런 노래. 것,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쓰는 그 시야말 그 히스토리 팝스가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군요. 자, 현안 좀몇 가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 SBS가 알죠. 윤석열 네. 대통령 동남아 순방 관련 내용 보도하면서 사용한 예. 배경음악,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뭐 굉장히 상쾌한 그 언론 동료의 조크라고 느껴졌습니다. 네. 사실 한번 웃자고 그 얘기하는데 죽자고 덤비면 안 되는 거죠. 네. 이제는 너를 볼수 없는데. 네.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지적하다시피 그제 MBC 이른바 MBC 사태 같은 경우는 네. 좀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좀 특히 그좀 이번 우리 정부가 그런 걸 정부와 정부의 수반이 좀 이런 걸좀 아셨으면 해요.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네. 우리나라의 역사와 외국의 역사에서도 언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 그렇죠. 예. 그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자기의 마음에 좀안 든다고 자기 자신들을 좀 공격한다고 네. 그런 이제 적극적인 어떤 그런 권력 행위를 취한다는 것은요. 네. 그것은 단순히 유치함을 넘어서서 그 정권에 굉장히 위협을 미칩니다. 저는 좀 우리 그 정부를 지금 끌고 있는 분들이 네. 미국의 연방수정헌법 제1조가 뭔지를 좀 아셨으면 해요. 네. 아시다시피 미국의 연방수정헌법 제1조, 헌법 제1조죠. 미국 헌법 제1조는 Freedom of Speech, 뭐 네. 우리식으로 번안하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1조에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10조인가 12조, 저 한참 뒤에 있죠. 예. 근데, 미국이 왜 언론의 Freedom of Speech, 이 발언의 자유를 1번에다 놓나? 그거는 바로 이제 민주주의의 어쨌거나 뭐, 발상국인 미국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우리 개인에게 모두 천부인권이 있듯이 네. 어떤 한 국가와 사회가 유지되는데 가장 민주주의적으로 유지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사실을 좀 네. 다시 한번 아셨으면 됩니다. 뭐 법들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워낙 헌법주의하고 자유를 많이 외치신 분이라서. 예, 근데 헌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거를 자꾸 망각하는 모양이죠. 미국 뭐 법도 많이 얘기하던데. 네. 평소에. 예? 그래서 좀 저는 그럴 때마다 조금, 네. 저는 뭐, 법대 문제도 안 가본 사람도 아는 얘기를 이렇게 이분들이 설마 모르시는 건가? 네. 좀, 예, 좀 안타깝습니다. 저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란에 늑대가 나타났다. 이거를 네. 예, 구망제 국가 그런 기념 측에서, 네. 것들이, 예, 이 뭐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이제 이런 예술가 길들이기거든요. 근데, 아, 예술가 길들이기. 네.
사실 예술가들은 네. 그렇게 강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네. 한 명의 예술가들은 네. 뭐 우주와 맞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창의적인 힘을 가지지만, 네. 또 동시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유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참혹한 일이 뭐냐면, 어떤 한 시대가 그 시대의 예술가들을 알아서 기게, 알아서 자기 스스로를 극렬하게 만드는 겁니까? 아, 이런 표현해도 될까? 이런 했다 혹시 또, 내가 또 이렇게, 뭐, 탄압받지 않을까? 네.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표현을 겁내게 하는 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몇몇의 힘없는 예술가들을 모색하게 보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들을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전부 뭐다 요즘 세상 뭐 경제에서 들잖아요. 이제 뺏기는 시대는 끝났다. 뭐 정말 창의성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는 뭐 예술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경제, 정치, 사회 다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창의성의 원천이라고 할수 있는 어떤 예술가들을 그렇게 스스로 검열의 감옥 속에 가둔다라는 것은요. 네. 그건 이 나라의 미래를 내 손으로 파괴했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참 우리 학계에도 대학 강단에도 여러 번 오랫동안 있었던 거 알고 있는데요. 우리 네. 평론가님. 한 25년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술자의 표현의자의 탄압이 어떤 사례인지 이게 네. 이런 현상이 결국은 우리 국가의 국민의 국가 공동체에 대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데 말이죠. 네, 사실 이제 물론 이제 모든 그 통치 행위,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인간은 또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죠. 네. 특히 이제 21세기 우리가 흔히 뭐 4차 혁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이른바 컨텐츠의 창의성을 그 사회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네. 그리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런 어떤 창의적인 어떤 그런 그 감수성들을 네. 얼마나 재생산할 수 있냐. 이것이 이제 그 사실상 국가 경쟁력의 지표가 네.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 나라가 100년을 두고, 앞으로의 100년을 두고,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영역이지. 감시하고, 조령하고, 통제해서 되어가지고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좀 좋아하시는 표현 같은데, 좀통 크게 좀 보셨으면 해요. 네. 뭐 100년 뒤까지는 못 보시더라도, 예. 배우자분께서도 예술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셨는데, 네. 한 세대, 두 세대 정도 뒤만 보더라도, 예술가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판을 깔아줘야 될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97년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정말 획기적인 문화 정책의 철학을 도입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사실 대한민국이 문화 국가로 성장하는 분기점입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 간단한 한 줄로 정리된 이 말이 네. 사실은 대한민국의 문화 예술계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그보다 더 나아가야 될 때인데, 네. 그때가 지금 벌써 몇년 전입니까? 이제 한 세대가 지났어요. 한 세대가 그러네요, 벌써. 지났는데, 예. 지금은 그보다 더 나아간 의제를, 아젠다를 던져야 될 텐데, 지금 네. 다시 박정희 시대로 뒤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이건 좀 아니죠. 누가 봐도. 네. 이번에 그 진실화해 위원장 된 김강동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어저께 뭐라고 그랬냐면 유신 체제가 옳았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 어이가 없어, 그걸 어이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예, 얘기인데, 저도 어제 듣고 그 뉴스를 보고서 좀 위험한, 유신 체제를 아주 미화하더라고요. 위험한 사이시네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 그럼 이제 중앙정보부가 보안사도 이렇게 부활하십니까? 아, 국정원도 지금 뭐다 사람들 바꾸고 시행령 바꿔갖고 정보기관 과거에 했던 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안사도 뭐 첩보된가? 그것도 다시 강화시키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이가 없죠. 대표님같이 이제 70년대, 80년대를 쭉 살아오신 분 입장에 봤을 때는, 야, 제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낸 건데, 이걸. 어? 한 사람 대통령이 잘 뽑아왔고. 어? 참네. 자, 대표님, 명리학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워낙 뭐, 명리학에 대해서, 명성이 상당히 있으시고, 또 뭐 좌파, 명리학에도 좌파가 있는지 우파가 있는지 모르지만, 뭐 좌파 명리학자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운세 아니겠어요? 운세? 개인의 운세도 있죠. 명리학하면 또 국가에 대한 운세도 같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운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명리학은 철저히 개인 천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철저히 개인의 포커스인 게 이제 또 국가나 뭐 민족 이런 것은 사실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명리학을 떠나서 내년은 경제적인 차원이나 좀 세계 경제 전망을 볼 때, 또 우리 국내 내수 시장의 물가 이런 부분을 볼때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자영업을 제가 이렇게 지금 지방에 내려와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 도착했는데, 도나가에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게 춥지도 않은데, 서울처럼. 진짜 월급 말고는 다 오르는 어떤 그런 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기가 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 이어질 것이다. 이럴 때 우리가 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이 연말 연초에 좀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좀뭐몇 년, 1년 전에 이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때 대선 운세? 뭐 운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뭐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기억하는데. 예. 내년에 이재명 운세는 좀 어떻습니까? 불행하게도 참 제가 예측한 게 맞아서 참 불행했는데, 사실은 이제 올해 내년에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적인 문제도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그분이야 거의 지옥 속에서도 혼자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런 또 엄청난 투쟁력을 가졌죠. 빈 산속에서. 사실은 운세가 나쁘다고, 운세의 기운이 나쁘다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과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있고, 또 그렇죠. 극복할 수 있는데, 능력을 우리는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운세가 나쁘냐, 좋으냐가 아니고요. 운세가 나쁘냐, 좋으냐는 환경과 배경의 문제인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한 문제고, 강력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팁을 한번 주시면 어떻습니까? 하신다 그러는데. 지금 계속 그런 행보를 하시는데, 요즘 계속 검찰이 계속 주변을 지금 압박하고, 또 이렇게 다 구속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볼때 지금 김용 전 대변인, 정진상 실장, 부실장 그랬는데, 이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총선 때까지 계속 몰고 가겠죠.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이분은 이제 제1야당의 지금 현재 당권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의 자신을 향해서 그 쏟아지는 어떤 그런 그 개인의 탄압도 버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또 우리 국가와 우리 사회가 그에게 부여해주는 어떤 또 과제가 있죠. 제1야당 총재로서. 네. 지금의 핵심은 어떻게든 이제 그, 의회를 통해서 이제 그 어떤 민주주의의 강화와 민생에 대한. 네. 특히 이번에 제일 잘하는 영역이에요,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자신이 이제 행정권의 수반을, 그 권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겠지만,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최근에도 여야 합의를 이렇게 본율 통과시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네. 그렇듯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대단히 많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민생. 네. 국민들의 한 명 한 명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분들의 삶 속으로 더 들어가는, 이럴 때일수록 한 발짝 더 들어가는 어떤 그런, 네. 용기를 보여주셔야.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윤석열, 김건희의 운세는 우리가 알 수 없겠죠, 내년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영부인에 대해서는, 제가 앞부분에 쭉 말씀드린 것이 다 그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뭐 명리학 입장에서 윤석열과 김건희 운세 이런 건 좀 우리가 알아볼 수 없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뭐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은, 네. 그냥 명략적으로 본다면, 네. 그 정말 어떤 그런 경제와 올바른 법치, 네. 본인이 지금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으로 법치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치, 네. 다음에 또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그 기업과 경제 정책, 네.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그 유의미한 평가를 받는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자신의 어떤 그 작은 어떤 그런 그 패거리, 이번에 이상민 행안부 네. 장관을 신도 네. 치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장관이라는 거는 최고위 직위에서 있는 자리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에 집착하시지 마시고, 예. 이런 큰 의제에 정말 본인이 만약에 잘 모르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귀를 열고 듣고 거기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쪽으로 그, 한다면 뭐 저는 예. 좋은 어떤 그 반전의 기회가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그 정남이 없는 국민들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잘했다라고 굉장히 박수 쳐준다. 네. 늘 네거티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 유영아 뉴스 코멘터리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줌 연결하니까 훨씬 나으시죠 대표님? 네 그러네요. 네. 뭐 또 특별하게 하신 말씀이 있으시나요? 제가 뭐 다 여쭤봤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 예. 네. 뭐 제가 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 그냥 명리학자로서 하나 말씀드린다면. 네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명리학을 어떤 그런 어떤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길흉 그 화복에만 너무 그
너무 이렇게 그 집착하지 말고, 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행복해져야 된다. 그렇죠. 라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네. 만약에 명예를 받으신다면, 네. 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아주 완전 연속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여쭤본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천공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그 사이비, 사회적 악이야. 해악을 끼치는 인물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아이고. 교수, 네,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진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계속 평론 활동하시겠죠? 대중음악 활동하시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권투 저희들이 빌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팅 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강원 전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셨던 강원 문화평론가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좀 나오시기 힘든 자리인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어봐도 상당히 주옥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에 프로그램 저희가 부분적 프로그램 개편을 해서 월요일에는 김종대 전 의원, 화요일에는 이재경 박사의 시사청담, 그리고 수요일은 우리 장현주 변호사의 정법시대, 목요일은 우리 저 이번에 아주 인기 스타로 떠올랐죠, 김종욱 박사의 무삭제, 그리고 이제 오늘 바쁘셨습니다만 최민희 전 의원의 눈, 이렇게 저희들이 배치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주말이니까 저희들 이렇게 문학에 계신 분들 한 분씩 초대해서 문화예술계에서 보신 분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음 주에는 저희 조정래 감독, 저희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셀럽분들을 초대해서 문화예술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워낙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저희들 알아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저희들이 이제 초대석으로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제 박지원 전 원장, 자, 검찰 수사 받았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어떻게 될지. 서해 공무원 사건. 박지원 전 원장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은 이렇게 저희들이 특별한 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잘 아시면 정치 파이터. 수요일은 상을 드립니다. 목요일은 안 변해. 이렇게 고정 코너를 저희가 부분 프로그램으로 배치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들 현안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초대석을 통해 왔고 모셔서 그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리고 또 정치인들은 가나가나 뭐 8시나 이때 한 15분 정도 이렇게 전화 인터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지금 유가족 협의회 대표를 맡고 계시죠. 송경철 대표, 이지한 아버님을 모시기로 했고요. 목요일 날은 그동안에 대장동 이 취재를 활동을 하신 분이죠. 그 당시에 JTBC 기자였다가 이제는 뉴스타파 기자가 되신 봉지욱 기자가 출연하셔갖고, 여러분들 복잡하고 헷갈리시잖아요. 대장동 문제, 김만배 문제, 이걸 한번 싹 명쾌하게 정리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하여튼 저희들 부분 프로그램 개편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고요. 저희 스태프들 하여튼 저희들이 뭐 물적 자원은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하여튼 최대한 발휘해서 유용한 뉴스 코멘트리 끌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할 생각이니까 좀 힘도 주시고요. 응원도 주시고요. 여러 가지 힘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은 7일부터, 아, 7이죠. 3시부터 삼각지역에서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은 49제가 이태원역 광장에서 진행되고요. 내일은 3시부터 행진부터 시작한다 그럽니다. 그래갖고 4시 반에는 시청앞 광장에서 노제, 49제를 같이 우리가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를 이 촛불행동에서 마련했다 그러는 거니까요. 날씨가 좀 추우시더라도 가서 힘좀 보태주시고, 좀더한 사람이라도 더 나가야 이 윤석열, 이 김건희 두 부부가 그래도 아이고 좀 조금이라도 쳐다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지난 이번 주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완전히 개혁이 아니라 과거로 돌리려고 하는 행태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동 문제, 교육 문제, 그리고 건강보험 문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노동 문제와 복지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를 이들이 완전히 과거로 돌리려고 하는. 그리고 김강동이라는 이런 아주 전근대적인 인물이죠. 전근대적인 20세기의 인물은 말이죠. 예? 진실화해 위원장에 앉혀놓고 이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날씨가 춥더라도 내일 삼각 지역에서 시청하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저희들은 월요일 아침 8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